아이폰과 아이패드 판매 호조로 애플의 1에서 3월 분기 순이익이 1년 전보다 93% 급증해 주당 12달러 4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깜짝 실적에 애플 주가도 장외에서 7% 급등해 6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올 1분기 들어 한국 경제를 낙관하는 견해가 나오고 있지만 방심은 이르다는 주장이 선정경제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수출 부진, 물가 급등, 가계부채, 금융 불안이 그 이유였습니다. 경제 상황에 관한 국민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4월 104로 4개월 연속 올라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대형 마트들이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증시에선 수입용 유통 관련주가 급락을, 닭고기 관련주와 수산주는 크게 뛰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닷새 만에 코스피가 드디어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1970선 정도에서 움직이는데요. 출발과 동시에 1980, 그러나 상승폭이 1960까지 떨어졌다가 재차 상승폭을 키우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미국 쪽의 지표도 좋지 못했지만 유럽 일부 국가의 국채 입찰이 일단 성공적으로 끝난 가운데 애플을 중심으로 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의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애플 효과가 일단은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래간만에 2% 넘게 오르면서 130만 원대를 되찾고 있고 30분 전에 실적을 내놓은 LG전자도 어제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한 LG디스플레이도 실적이 오히려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해외 수주 지연 등을 악재를 해서 건설주는 오늘 굉장히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부진의 중심에 서 있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시장 상황 코스피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를 앞둔 가운데 코스피의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그 누구도 강하게 사주는 수급 주체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도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일 대비 7포인트 정도만 올라 1973.37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코스닥은 플러스 출발했었지만 하락 전환한 이후 다시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외국인도 팔지만 기관의 매도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요. 1138원 70전 정도인데 오늘 갭다운 출발했지만 낙폭이 조금 줄어드는 듯합니다. 1135원, 1140원대 최근 들어 계속 박스권이고요. FOMC 앞두고 역시 환시장에도 눈치 보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환시장 움직임까지 잠깐 살펴봤고요.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들도 이어서 보여드리죠.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대신증권으로 가겠습니다. 이영준 연구원과 함께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 본 시장 분석 들어보고요. 오늘 밤 FOMC 추가 경기 부양책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도 미리 한번 듣겠습니다. 5인의 투자 전략, 오늘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준훈 대표님과 함께 시장 대응법과 종목 특별히 선정 방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고 애플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IT 업종의 투자 전략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전략적인 측면에서 짜보겠습니다. 청성촌놈의 증시 타파, 오늘도 역시 신창환 대표님 만나볼 텐데요. 마감 전략과 시총 상위 종목 점검 받아보고 관심 종목도 공개받겠습니다. 데이트레이딩 원샷 원킬, 오늘은 유화증권 김병중 주임님이 언급한 하루 만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인 포스코 ICT 마감 앞두고 역시 AS 받겠고요.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님이요. 주간 5% 정도 수익 낼 수 있는 종가 공략주 3인방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따가 3인방 일부 말미에 공개됩니다. 네, 코스닥은 여전히 마이너스권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IT주가 선전하는 날 여의도 쪽 시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이영준 연구원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기대했던 대로 애플의 실적이 예상을 웃돌았는데 애플 효과 언제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오늘 이 미니 나스닥 100의 뚜렷한 강세는 장 마감 후 애플의 2분기 어닝이 서프라이즈로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주당 순이익이 12.3달러를 기록하며 당초 예상치인 10달러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애플은 정규 시장에서 2% 정도 하락 마감하였지만 시간 내에서는 7%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 금주가 정점이 될 다우의 초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분기 애플의 어닝스 서프라이즈 발표에서는 1월 25일부터 4월 초까지 급등세를 초래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뉴스에 팔자는
심리로 이전 같은 초강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이폰 5 출시 지연 소식도 역시 3분기 실적 기대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금주의 안정적 전개는 기술적인 흐름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렇군요. 애플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이다 전망하셨고 오늘 밤 뭔가 좀 나오겠지 기대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FOMC 회의, 4월 회의에서 경기 부양책 언급이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관심은 오늘 밤 발표된 FOMC 회의 결과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는 금번 FOMC 회의에서 일단 QE3를 비롯한 추가 경기 부양책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지표들이 예상치를 다소 하회했지만 금년 들어 지표의 흐름은 다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QE3 등 추가 경기 부양책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냉키 의장의 발언은 한결같이 추가 부양책 가능성을 강하게 비춰왔기 때문에 6월 이후 QE3 등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2든 아니면 뭐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모기지 정책이든 또 다른 형태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부양책이 없더라도 향후 가능성을 내비추는 뉘앙스가 전달된다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부양책은 아니더라도 그를 시사할 만한 구두 개입 정도만 있어도 시장은 좋아할 것이다.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상황 속에서 오늘 제한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 추가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애플 효과가 단기적이라고 하시니까 IT주 특별히 전략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마감 전략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응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유로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서 투자 심리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유럽 재정 위험은 세계 금융시장과 투자 심리에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시황만 보더라도 이전 국가들의 위기 때와는 다르게 선반영시키면서 악재를 녹출시켰던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내외 증시는 더 떨어질 위험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업종에서는 IT와 자동차 대형주에 관심을 가지되 자동차의 경우 이번 주를 끝으로 실적 기대감이 사라지면 변동성이 다소 커질 수 있음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동차주는 이번 주까지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이 났다면 현금화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대신증권의 이영준 연구원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섯 분 가운데 FOMC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실적 고려한 낙폭과대주 접근 의견을 주신 오늘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리서치 부문 신승용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간밤에 미국 쪽의 소비 심리 지표, 주택 지표 안 좋았습니다. 때문에 오늘 밤에 있을 FOMC에서 뭔가 경기 부양 언급이 있지 않겠느냐 기대가 좀 있는데 기대치는 낮추는 것이 좋을까요? 예, 일단 뭐 FOMC에 대한 막연한 기대 갖는 부분 조금 다소 좀 조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다들 우리 시청자분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FOMC 회의가 이번 달 그러니까 그 상반기에 네 번 열리고요. 하반기에 네 번 해서 총 이제 1년에 여덟 번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번이 그 상반기에 그 세 번째로 이제 그 6월 달에 한 번 이제 그 더 열리게 되고요. 5월 달에는 실질적으로 FOMC가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번 달에 이제 그 FOMC 회의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발표할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아직 종료된 상황이 아니어서 이 부분 종료된 난 이후에 그러니까 한 6월 말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만
만기가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한 달, 두 달 정도 더 지켜본 이후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상황 어찌 보면 모멘텀이 없는 모멘텀 부재 상황에 횡보내진 조정 양상이 조금 더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보시고 지금 현재 지금 상황에서 그 기대감을 가지시는 것보다 다소간은 좀 경계감을 높이시고 짧은 방망이로 지금 현재 수익률을 최대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시는 게 훨씬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종이라든가 종목별 접근에 있어서 이제 방법론이 좀 중요할 텐데요. 오늘 애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플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삼성전자, LG전자한테는 다소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 부품주는 그래도 좋다는 분석 등등 IT주 내에서도 좀 지형도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IT주 어떻게 보시면 좋을는지 도움을 주시죠. IT 업종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3가 5월 3일날 출시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의 아이폰 4S 후속작은 지금 현재 어쩌면 하반기 이후로 상당 부분 벌써 두 차례나 연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큰 그림에서 본다면 IT 뭐 한 두 가지 정도 나눌 수 있겠죠. 그 휴대폰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반도체 중심의 어떤 그 축으로 이제 두 가지 축을 좀 나눌 수가 있겠는데 서서히 이제는 스마트 기기 관련된 모멘텀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이제 그 둔화의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반도체 가격이 지금 이제 뭐 롱텀 가격이 지금 계속 이제 그 반등 추세에 있다라는 부분 이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반도체 부분의 턴어라운드 국면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따라서 휴대폰 스마트폰 관련된 모멘텀보다는 이제는 좀 긴 흐름 관점에서는 반도체 쪽에 관심, 무게 중심의 축을 옮겨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 중에 사실상 그 갤럭시 3가 나오는 5월 3일 분명히 시장 내 휴대폰 부품 관련된 모멘텀 나타나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을 최대화하는 어떤 그런 활용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갤럭시 3 출시 5월 3일 날 영국에서 이제 그 바로 출시가 되죠. 그 이후에 한 2, 3주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그 가시화가 될 것 같고요. 시장 내 그 반응 정도도 가시화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5월 중순경까지는 삼성전자 갤럭시 S 관점의 휴대폰 부품주 계속 유효하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는 좀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로 좀 축에 무게 중심의 축을 옮겨가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 신제품 나오기 이전까지는 스마트폰 기기 관련주 이후에는 오히려 좀 긴 관점에서 반도체 쪽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시고 그 밖의 업종은 어떤 업종을 관심 있게 보시는지 공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그 뭐 자동차는 시총 핵심 대형주 입장에선 계속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자동차와 관련돼 있는 그 타이어 업종도 역시 관심 유효하다 말씀드립니다. 그 타이어 제가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근데 이게 뭐 성장이 사실은 굉장히 지루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성장이 지속되는 하지만 그 기울기가 상당 부분 옆으로 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하지만 계속해서 중장기 관점에서는 타이어를 띄워놓고 자동차 업종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관점 그렇다면 자동차와 타이어를 한 묶음으로 보시고요. 부품주는 조금 좀 시장에서는 좀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그 2분기 지금 현재 그 봄철이 넘어가고 이제 그 여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 계속 유효하다 말씀을 여쭙고요. 정의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정의 관련해서는 여전히 관심의 그 끈을 놔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뭐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냐 하면요. 일단 그 전체적으로 뭐 고유가가 시장 내 그렇게 좋은 면도 아니고 나쁜 면도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소비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유 회사 없이는 지금 현재 어떤 석유화학 산업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산업이고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유에 대한 관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자동차는요, 앞서 또 다른 애널리스트는 실적 발표 전후에서 현금화하는 것이 단기 수익률 확보 차원에선 좋다라는 의견도 있었었는데, 같은 의견이세요? 예, 저도 그 부분은 동일합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그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의견, 뭐 업종이나 뭐 전반적인 전략은 산업 흐름의 큰 그림 속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매매 관점에서 이제 그 실적 발표 부분 분명히 그 부분을 활용해야 되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겠죠. 항상 뭐 그렇습니다. 실적 발표 이전에 미리 선침했다가 실적 발표가 임박을 하면 바로 이제 그 수익 실현을 하는 그리고 나서 조정이 있은 후에 재차 중장기 관점에서 다시금 또 매수하는 이런 전략, 어떤 그 탄력적인 전략, 지금은 뭐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분의 말씀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조합니다. 네네. 자,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낙폭과대주 접근도 괜찮은데, 다만 실적을 철저히 고려한 낙폭과대주 접근만 된다.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시죠. 네, 뭐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화학하고 철강 업종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뭐 시장 내에서 화학 그리고 뭐 조선 업종 뭐 낙폭 과대니까 이제 뭐 들어가도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때까지 경험상으로 여러분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셨던 분들 다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죠. 단순한 어떤 그 가격 모멘텀, 가격 괴리에 의한 이런 차에 대한 어떤 그 순간적인 그 기술적인 반등 부분은 순간적으로 먹을 수는 있을 어떤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매매 그렇게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금 더큰 그림을 그리시고 큰 파도를 수익률로 실현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가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뭐그 너무 짧게 어떤 그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소간 정말 내가 전문가가 아니면 좀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고 않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철강화학은 아직까지 실적이 안 돼서 낙폭과대라고 들어갔다간 수익을 보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신데, 오늘 해외 수주 지연 때문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위시한 건설주는 어떻습니까? 오늘 확 빠지면서 가격 메릿은 생긴 것 같은데요. 네, 건설주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 업종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조금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 오늘 이 부분 만약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들고 계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단은 수익 실현하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 실적을 철저히 고려하시라는 말씀, 다소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 통상 이제 그 실적 관련 두 종류를 좀, 지금 두 가지 관점에서 실적 관점을 좀 쳐다봐야 될 텐데, 첫 번째는 지속성장 여부입니다. 실적이 실질적으로 이번만 실적이 좋다 하면 이 부분은 절대 오래 지속되지 않는 가격의 강세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단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꼭좀 생각을 하시고요. 따라서 지속성장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꼭좀 따져보시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실적이 실질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포함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중에서도 애널리스트들의 실적을 믿으라, 실적 전망을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실적 전망의 방향성을 한번 관심 있게 쳐다보시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절대치는 믿지 않더라도 그 방향성을 보면 힌트가 나온다는 말씀인데요. 그 방향성을 보실 때 실적 전망의 조정 부분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부분을 상향 조정하는 종목 내지는 업종을 따라가시면 큰 부분 어떤 낭패를 보시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부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하면 빼놓을 수 없는 IT 포트에서 비중을 40%까지 확대하신 신승윤 대표님 의견이었습니다. 스마트폰 기기 부품주 갤럭시 S3 나오기 이전에 매매를 하고 그 이후에는 반도체 관련주로 옮겨보자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 전략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송촌동 증시타파의 김보람입니다. 애플 효과 오늘 청송촌동 신창원 대표와 함께 전화 연결통해서 오늘장 정리해보고 또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청송촌동 신창원입니다. 네, 애플 효과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국채 발행 성공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장 반등했는데 그래도 수급이 불안해서였는지 국내 시장 반등은 조금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장 정리 부탁드리고요. FOMC 열리게 되는데 일단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미미한 것 같아 보이거든요. 내일장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제가 뭐 고점에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하루 정도 더 지켜봐도 될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5일 이평에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예, 정확히 5일 이평 저항에서 주가가 지금 밀리는 그런 모양입니다. 아침 시가는 17포인트 상승했는데 지금 밀리는 모양으로 봐서 뭐 크게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만은 60일 이평이 이틀 연속 앞으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굳이 고점에 안 파셔도 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지금 문제는요,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 문제적인 게 아니고 유럽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큰 악재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유럽은 다 이제 그 속된 말로 터졌기 때문에 유럽은 앞으로 악재가 나오면 나오더라도 큰 둔감할 필요가 있다 합니다. 유럽이 실제로 이제 그 제조업이 거의 독일이나 스웨덴 빼놓고는 제조업이 프랑스 빼놓고는 제조업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럽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60일 이평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60일 이평이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틀만 있으면 꺾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 악재가 혹시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4천억까지 팔다가 2조 5,600억까지 매도를 보냈습니다. 보내다가 지금 기관들이 반발함으로써 조금 사느끼는 사인데 2조 5,800억을 하방 쪽으로 지금 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S&P 나스닥 선물이 두 개 다 지금 폭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인이 선물을 계속 매도하는 모양으로 봐서는 분명히 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면 장 자체가 지금 5포인트로 밀리고 있는데요. 상승 종목 300개에 하락 종목 350개, 하락 종목이 용 많으면서 주가 지수는 플러스다. 굉장히 불안하다. 장의 질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굉장히 뭐 조심해야 된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조심해도 해도 제가 볼 때는 뭐 손해날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간 주가는 제가 볼 때 브레이크는 들었어요. 브레이크는 들었는데 주가가 뭐 좋아질 것이냐.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아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이미 예, 후행 스팬 자체가 하방으로 이탈했다. 후하방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좋아지진 않을 것이다. 제가 바라는 것은 후행 스팬이 선행 스팬 원에서 진입하지 않는 것을 바라는 거지. 제가 볼 땐 장이 뭐 그까지 다시 200, 뭐 4, 50까지 간다. 2,450 간다. 이거는 저는 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오늘 5일 이평에 걸렸듯이 내일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전환선 제가 볼 땐 1,800 뭐 한 1,000에서 1,800, 한 1,993 정 전후에서 주가는 다시 제가 볼 때 또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누차 이번에 이제 이야기를 했죠. 주가가 엘리어트 파동으로 움직일 겁니다라고 했는데 마침 그렇게 움직였어요. 예,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상승폭에 38% 조정 받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상승 38% 조정 받는 모양에서 주가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수가 조정받는 타임에서 반등하는 타임이지 이 반등을 레벨업 해가지고 전고점 올라간다 이거는 절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반등 후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반등을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려고 하면 일목균형 구름이 붉은 구름이어야 되는데 지금 붉은 구름 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 자체가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무게 중심 자체가 이제 매물 무게 중심 합주가 정상 꼭대기 위쪽에 와 있습니다. 매물이 위쪽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1995 이하에 1950 이하에서 이탈 안 하는 걸 바란다만 이탈하면 여기에 매물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하방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저점에 샀던 물량들은 기관들은 전량 매도를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넉넉한 마음으로 지금 이럴 때일수록 1등주로 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자 지금 주식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은 뭐 추격 매수보다는 오늘 어제 못 샀으면 제가 여러분들 어제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요즘에는 확인하고 사면 늦습니다. 확인하고 사면 늦고 어제 사신 분들은 오늘 고점에 팔거나 오늘 못 팔면 내일 팔 기회가 있으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하시면 된다. 그 대신 매수를 대량 매수보다는 소량 매수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장 마감 이후에 LG디스플레이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6분기 연속으로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애플 효과 때문일까요? 오늘 흐름은 괜찮았는데요. LG그룹주들 아직은 아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LG그룹을 아마 제가 그 올해 들어서 LG그룹이 LG그룹을 바닥에 해서 괜찮다고 했던 막 전문가가 이 방송에서 저밖에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저밖에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LG그룹이 고점에 이제 팔았죠. LS그룹 포함해 가지고 고점에 팔고 제가 이제 아직까지 아니다 했는데 LG그룹 자체가 흑자가 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제한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막 고점에 파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LG는 지금 LG 생활 건강 그 빼놓고는 나머지 주식은 제가 좀 안 쳐다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DA 효과 뭐 별로 그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고요. 제가 이제 그 사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상사 주식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좀 빠졌어요. 상사 주식 빠졌지만 오늘 LG 상사, 그다음에 이제 현대 상사, 현대 상사라든지. 현대상사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물산은 뭐 당연하겠지만 이런 그 다음에 이제 LS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추천해가지고 수익 보고 고점에 이제 한번 팔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팔았는데 무역주들을 좀 관심을 한번 특히 저가 무역주 중에 역사가 조금 오래된 그런 무역회사들 쪽으로 조금 한번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 자체가 참 어려워요. 지금 그 코스피 100종목 중에 상위 랭킹을 보면요. LG생활건강 이거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 LG전자 우선주도 가능. CJ제일제당 마찬가지고 LG상사, 삼성 SDI, 한국타이어, 만도, 삼성전기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요. 지금 이런 주식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포 주식이고 하나는 낙폭 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 이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리 개인들의 물량을 전혀 이제 그 배제하고 개인들이 없는 종목들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장 자체가 6포인트 떴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다 이렇게 보고요. 하락 종목 보면은 하락 종목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우리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쪽으로 이제 하락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장 자체가 1등 주식에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코스닥 종목은 이야기하실 거 없습니다. 코스닥 종목은 지금 우리 개인들이 특히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쪽으로 지금 폭락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는 뭐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끝이 안 보이는데 아직까지도 방송에서 코스닥 종목을 추천하는 본정신이 아닌 사이코들이 아직까지 많아요. 특히 뭐 검은 방송이나 아우 방송 이런 데서 잡주를 많이 추천하는 잡다사부 그런 놈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런 거 추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직까지 잡주를 추천한다. 여러분 코스닥 종목 시가가 그 액면가가 500원짜리라는 사실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종목 지금 가격대에서 뭐 매도 치는 거는 투매에 동참하지는 않지만은 코스닥 종목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량 늘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코스닥 바닥대 38%는 반등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38% 반등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조정 다시 받고 있는데요. 일단 주식을 코스닥은 절대 여러분 물량을 늘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 자체가 힘들고요. 또 그 선물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선물 자체가 지금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방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은 내리려고 하고 개인들은 기관들은 올리려고 하는 치열한 공방이 있습니다. 공방인데 지금 보시면은 사생결단식으로 외국인이 조금 이기고 있어요. 이기고 있는데 그렇다고 기관들이 손절매할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단 주식은 제가 볼 때 1등 주식 외에 여러분 삼성전자를 제가 그 누차 이야기했지만 삼성전자 살 형편 안 되면 그런 간이 아니면 주식을 안 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코스피에서 사야 된다. 지금 주식을 손절매를 쳐버리면은 주가 손절매를 쳐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본전할
잡기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아침부터 얘기했죠. 아침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서 온 방송에서 주가 뭐 뜬다고 생 난리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PMF 차트라든지 모든 차트들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게 이제 조정 전형적인 차트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지 말라고 했는데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이제 주식 사지 말라고 했는데 사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그 랭커 차트 같은 거 보면 이제 지금 하락의 시작 테두리입니다. 오늘 주가 떴지만 하락 시작 테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항시 그렇습니다. 저는 장 자체가 분명히 지금은 이미 약세장으로 돌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지금 원금 회복에 오세 언론 보면 여러분은 꼬시려고 원금 회복 뭐 한다든지 그런 빅력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절대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기어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주식에 대응하고자 하면 우량주 사가지고 그냥 기다려가지고 수익을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굉장히 힘든 장이다. 그리고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밖에 없다. 1등 주식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역시 투매하지 말고 우량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 오늘도 거듭 강조해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증시타파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에도 이어지니까요. 아침 전략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데이트레이딩 원샷 원킬 코너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유화증권 김병중 주인님께서 하루 만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포스코 ICT를 언급하셨는데요. 자, 추천 사유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포스코 그룹의 IT 서비스 엔지니어링 기업으로서 그룹과의 시너지 효과로 꾸준한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는 이유로 추천을 하신 모양인데요. 수익이 나고 있는지 가격 한번 살펴보죠. 네, 어제 갭상승 오늘 아침에 살짝 한 거 따라 들어갔는데 2시 기준 집계해 본 결과 수익이 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유화증권의 김병중 주님 곧바로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네, 김병중 주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포스코 ICT 수급 개선 21선 돌파 보고 들어갔는데 오늘 지금 은봉 떨어지면서 21선으로 다시 회귀하네요. 예, 뭐 아쉽게도 오늘 조금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이 정도면 뭐 장중 조정으로서 뭐 괜찮은 편이고요. 뭐 아직까지 손절가 대비해서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보고 좀 시간을 좀 더 보고 8,300원까지는 무난히 달성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 종가상 7,400원 손절을 깨지 않는다면 그냥 쭉 8,300원까지는 보유 의견이신 거죠? 그 오늘 종가가 아니고요. 그냥 이번 네. 주 중으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여유 있게 포스코 ICT 이번 주 중에 종가로 7,400원 손절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 8,000원대 초반까지 들고 있지 않은 AS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화증권 김병중 주임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는 1,966. 지금 상승폭이 3포인트밖에 안 되는데요. 외국인이 막판 들어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던지고 기관이 오히려 사 들어가는 약간의 손바뀜이 있는 마감 30분 전입니다. 오늘 주간 5% 종가 공략주는요.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애플 효과에 뭐 반짝 좋아했는데 지금 삼성전자도 약간 상승폭이 주는 것 같고 외국인들도 슬쩍 파는 듯하고 어떻습니까? 애플 효과가 뭐 단기 그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일단 뭐 애플 쪽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애플 실적이 이제 어제 시간 외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뭐 아이폰이 이제 88% 증가하면서 이제 순이익이 이제 93% 증가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아이패드와 이제 아이폰 4S 매출이 이제 급증한 등 이제 시장에서 두 배 정도 성장하는 모습 보였고요. 뭐 결국 이런 결과가 이제 미국 소비 경기가 이제 IT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재확인시켜 주면서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큰 호재로 이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이제 6월에 이제 G20 이제 정상회의에서 이제 고용 창출안이 이제 구체화되기까지 한다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이 이제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유럽 시장으로 넘어가자면 일단 유럽 각국 이제 국채 발행이 될 때쯤이면 이제 항상 유럽 리스크가 이제 부활되기도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네덜란드 이제 국채 발행이
이제 유럽 리스크가 이제 부활하면서 이제 낙찰 금리가 이제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러한 국채 입찰 성공을 보이고서는 이제 바로 이제 유럽 리스크가 사라지는 모습 보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모습이었고요. 이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네덜란드 모두 약간의 낙찰금리 상승과 함께 또 모두 예상치와 이제 근접한 만큼의 이제 국채 발행에 성공을 했고요. 이를 토대로 이제 국채금리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유럽 리스크 조금 줄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유럽 쪽에 대해서 더 언급을 해드리자면, 이제 지금 현재 프랑스 대선을 관련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변수가 좀 존재하지만 유로존 불안을 더 이제 크게 증폭시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권이 교체되더라고 하더라도 신재정협약 이제 비준 절차는 이제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두 후보가 이제 유로존 해법에 대한 의견 차이만 있을 뿐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는 이제 큰 틀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이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가시면 중국에서 이제 HSBC PMI 지수의 예비치가 이제 49.1로 발표되었는데 6개월 연속 이제 기준선 50을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개선되고 있어서 급격한 경기 둔화 우려감은 완화됐지만 네. 여전한 경기 위축 보이고 있어서 이제 중국 정부의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기 또한 이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서 이제 시장 분위기 된다면 이제 시장 분위기는 급하게 이제 화학, 정유, 운송 등의 이제 중국 관련 소재주로 옮아 갈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아직은 이제 가시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그 시기가 조금 뒤로 이제 늦춰지겠지만 이제 그 전까지는 자동차 조선 그리고 건설로 이제 순환매가 도는 가운데 이제 IT도 한 번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현재 오늘 애플 효과에 IT 얘기도 많이 있지만 조용히 그러나 많이 빠지고 있는 게 건설주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6% 이상 빠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GS건설이 7.3%. 아니 GS건설이 10만 원짜리였는데 지금 84,800원이거든요. 건설주 그냥 쥐고 있으면 되는지 너무 빠르게 이렇게 하루 만에 급락해버리니까 화학주처럼 손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일단은 손절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잡는 건 조금 무리라고 보고요. 아직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이제 다시 상승 타이밍에 맞춰서 다시 보유 중이시라면 좀 기다리시고 이제 보유 중이지 않으시라면은 좀 기다렸다가 이제 정확히 상승 타이밍 오실 때 그때 같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수주 지연 그냥 해외 수주가 될 거다 가능성만 믿고 좀 올랐었던 건설주가 일단 실적이 안 잡히니까 좀 빠지는 그런 모습. 오늘 기관도 건설주 굉장히 많이 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이정현 팀장님이 지난주 시간 언급하셨던 5% 종가 공략주 일주일 동안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JCE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매출 증가폭이 좀 커지면서 차트상으로 강한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하셨었는데 121선에 약간 맞고 떨어진 아쉬움이 있네요. 예, 아주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JC 종목 정말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추천 드린 날은 상승폭이 좀 좋았었는데 이제 그 유럽발 악재가 이제 출현하면서 이제 소폭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넥슨이랑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이제 경영 효율성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낙폭은 좀 잠시 숨고르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21선 깼다가 밑꼬리를 달고 있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얼마까지 37,000원까지 그냥 홀딩하면 될까요? 예, 지금은 홀딩 하시고요. 지금 종목 문제 없으니까 일단 목표가 닿을 때까지 지금 보유 중이셔도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처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사실 지난주에 언급하신 매수가보다 약간 주가가 더 하락해서 빠져 있는데 오늘 신규 매수도 괜찮은지요? 예,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거 보면 일단 지금 신규 매수 들어가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잠시 숨고르기일 뿐이고요. 이제 4만 원 선까지는 그 상승 문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매수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시 오늘 신규 매수도 괜찮다. 37,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하시고 계신 이정현 팀장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간 단위 5% 공략주. 아까 화면에 잠깐 3인방 힌트만 뜨문뜨문 종목의 글자만 나갔었는데 일단 종목명부터 공개해 주시죠. 예, 저는 일단 하나투어 네. 그리고 세종공업 그리고
코텍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니, 코텍은 카지노 이 디스플레이 관련한 업체 지난주에도 언급하셨는데 2주 연속. 예, 맞습니다. 오늘 네. 들고 온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요. 일단 설명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코텍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나중에 들어보고 하나투어나 세종공업 설명부터 좀 해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투어 여행주 1등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2012년도 1분기 영업이익이 86억 원으로 마이너스 21.1%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분기 이후부터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이익 개선을 가능할 전망인데요. 일단 출국자가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투어 전년 대비 패키지 예약률이 이제 4월에는 플러스 39.3%, 그리고 5월에는 플러스 23%, 그리고 6월에는 플러스 36% 수준입니다. 그 향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이제 지금이 이제 바로 매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2월 기준으로 이제 하나투어 시장 점유율이 이제 18.6%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상보다 이제 빠르게 이제 대형 여행사 위주로 이제 산업이 재편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한 이제 항공권 공급량의 증가가 굉장히 긍정적인데, 2012년도 하계 기간, 그러니까 3월 25일부터 이제 10월 27일, 그 사이에 전년 대비 이제 11.3% 정도로 이제 국제선 이제 좌석 공급량이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저가 항공사, 이제 외항사의 이제 노선 증가가 이제 낮은 가격에 이제 대량의 항공권을 이제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또 재밌는 사실이 지금 서울에서 이제 호텔 한 개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외국인 인바운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인데, 뭐 이 또한 향후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고요. 뭐 이를 통해서 뭐 전년 뭐 퍼 20.4였었는데 2012년도 예상으로 11.1배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일단 잠깐 차트 보시면 네. 일단 실적 예상치에 대한 보고서 출연하면서 이제 우상향 패턴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지금 47,000원 이제 가격대 저항 이제 돌파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8월까지 강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항 뚫고 단기간에 목표가 터치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목표가는 5만 원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저게 4만 4천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4만 4천 원 라인은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한 61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예, 뭐, 일단은 하나투어 이제 문제가 없고 이제 상승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손절가는 짧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렇게 그 밑으로 하향할 것 같지 않다는 기분이 들고 있고요. 네. 또 뭐 최초에 42,500원을 잡으려 했었는데 그거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까지 안 떨어질 것 같은. 네. 3월 달에 횡보했었던 가격대 다시 왔습니다. 얼마 전에 쏙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외국인 기관이 쌈끌이로 사주고 있는 하나투어 설명 한번 들어봤고요. 두 번째는 세종공업 자동차 관련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이제 세종공업 자동차 배기계를 제조하는 회사이고요. 일단 자동차용 머플러 및 이제 배기가스 정화기 차체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현대 기아차 1차 벤더입니다. 현재 이제 소음기와 이제 정화기의 매출 비중은 이제 96.8%를 차지하고 있고요. 일단 우선 실적부터 짚어드리자면 이제 매출이 이제 2010년에는 이제 7,800억 정도였었는데 2011년도에는 9,377억 원으로 이제 20%가 넘는 이제 매출 증가를 보였습니다. 뭐 작년 한 해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뭐 생산량이 모두 현대 기아차에 납품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 매출 증가와 그 수준을 같이 하게 되었고요. 뭐 추가적으로 지금 중국 현지에서 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를 설립하고 그리고 또 계열사로 추가시킴으로써 이제 그에 따른 추가적인 매출 증가를 이제 기대할 수도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뭐 잠시 차트 보고 넘어가시면 2010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조정세를 보였던 이제 기간과 이제 지금 현재 지난 7월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 50% 이상 가격 조정을 받고 이제 기간 조정이 이루어졌던 흐름이 이제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 면에서 게다가 이제 연기금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상승이 반드시 올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한 14,000원, 짧게 14,000원까지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손절가는 11,500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박스권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한 12,000원대 더 여유 있게 봐도 11,700원 정도인데 손절을 약간 여유 있게 잡으셨네요. 예, 뭐, 솔직히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정말 문제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손절가의 의미는 전에, 2012년 3월 말쯤 이 가격대를 제가 지금 저 지지를 손절가로 잡았는데, 네. 뭐, 지금은 그 이하로는 하락을 보일 것 같진 않고요. 지금 현재 또 현대차와 기아차에 비해서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기에는 지금 너무 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그래 적어도 17,000원 선까지는 솔직히 쉽게 오를 수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기아차 완성차에 비해서 부품업체라고 하지만 너무나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17,000원까지, 1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세종공업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기다려집니다. 코텍.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또 들고 오신 이유. 예, 저 일단은 코텍,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뭐 짚어드리는 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코텍 카지노 디스플레이 제작 업체고요. 네. 일단 세계 시장 51% 점유로 이제 세계 1위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또 현재 카지노 게임기 이제 세계 1위인 이제 미국의 인터내셔널 게임 테크놀로지의 이제 수익성이 높은 무안경 3D 모니터인 MLD를 이제 독점 납품하고 있습니다. 뭐 유럽 등 다른 거래처들도 늘고 있는 상태이고요. 뭐이점꼭 유념해 주시고. 또 2005년부터 또 의료용 모니터 사업에 이제 진출하면서 뭐 초음파 모니터 분야에도 입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지난해 10월부터 주기적으로 제품 매출이 이제 월 10억 원 수준까지 높아지면서 뭐 4분기부터 가파르게 외형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전자 칠판 사업까지 진출하면서 뭐 세계 시장 47%를 이제 점유한 캐나다의 스마트사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상태입니다. 뭐 이런 추세로 본다면은 작년 기준 퍼 8.7에서 지금 2012년도 7.85까지, 7.85배까지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뭐 지금 잠깐 코텍을 보고 넘어가시자면, 네, 지난주에 비해서는 약간 하락해 있네요. 예, 맞습니다. 뭐 일단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이 추세에 이탈한 점은 금락장과 이제 맞물린 것이 맞고요. 일단 하지만 추세 이탈 후에 지금 10일부터 강하게 말아 올리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120원 밑에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4월 초부터 투신과 이제 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강한 상승 탄력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목표가는 11,500원 선 잡겠고요. 손절가는 1,300원. 1,300원이 아니고 10,000원 보겠습니다. 예, 얼마 전 저점이었던 손절가 10,000원으로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투어, 세종공업, 코텍 이렇게 세 종목 언급하셨는데 종목 바구니에만 이렇게 담겨 있고요. 최종 수익률을 일주일 동안 결과를 볼한 종목은요? 예, 솔직히 하나투어, 코텍 뭐이둘 중에 하나를 추천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 예. 차트상으로도 더 반등이 유리해 보이는 지금 현재 코텍을 선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2주 연속 들고 오셨을 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결국 이정은 팀장님께서 한주 동안 수익률을 더 높이 점치시는 종목으로 코텍을 선정하셨습니다. 추천 사유와 가격 설명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면요. 자, 코텍이라는 종목은 카지노 디스플레이 제작 업체입니다. 이 밖에도 뭐 의료용 모니터 쪽으로도 성장 동력을 최근에 더 챙겼는데요. 자, 코텍이라는 종목 오늘 약간 빠집니다만 10,000원 정도의 지지 라인을 놓고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거의 4월 초 가격인 11,500원까지 보셨습니다. 네, 다음 주 시간 5월달 첫 수요일에 뵀을 때 코텍 많은 수익 나 있길 바라겠습니다.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1분이면 마감 동시효과 들어가는데 동시효과 들어가기 바로 전에 코스피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 추가 상승이 나왔던 LG전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모두 다 마이너스권 혹은 상승폭을 줄이는 양상인데요. IT주가 상승폭을 얼마나 줄이는가가 오늘 시장 종가와 굉장히 직결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잠시 후 2부에 종가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저희 샘플러스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는데요. 청개구리 사단의 양승모 전문위원님이 시장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라는 주제로 오늘 토요일 날 강의를 합니다. 장소는 하이투자증권 송파 지점이고요. 정확한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참가비는 무료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